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상태, 동작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 동사가 be, 형용사 of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그 내용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Do you protect her? 너 그 여자 보호하냐? 이때 protect 동사죠? 동작입니다. 그런데 are you protective of her? 의미 동일합니다. 단 상태가 되는 거죠. 너 그 여자를 보호하는 상태냐? 그런데 이해를 할 때는 동일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이렇게도 쓴다. 자유롭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한다. 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가요? She criticized the effort. 그 여자는 이 노력을 비판했다. 그러면 criticize는 be critical of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she was critical of the effor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is is indicative of economic recovery. Indicative, 이것은 indicate의 형용사입니다. 동사로 가리키다, 나타내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경제 회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럴 때 indicate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은요. Seoul is not representative of the whole country. 서울은 국가 전체, 여기서 국가 전체란 우리나라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즉, represent를 동사로 쓰면 되고요. does not represent가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She became very possessive of him. possessive? 소유하는 개념으로서 possess의 형용사인데요. 그러면 그를 아주 소유하게 되었다. 여기서 possess는 소유하다가 아니라 그 여성의 매력 혹은 마력 이로 인해서 그 남자가 푹 빠져버리는 상태가 되죠. 그로 인해서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여자에게 조종당한다. 나쁜 말로 하자면요. 그렇게 되는데 그냥 possess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she possessed him very.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she really possessed him. possess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면 지금처럼 형용사 형식으로 쓰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물론 이 경우를 he was really possessed by her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돼요. 그 다음은요. You should be supportive of your friend. 느낌 오시죠? 친구를 지지해줘야 된다. 이럴 때 you should support your friend.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is so dismissive of the number of deaths from COVID-19. 그는 너무나 무시한다. 이게 뭐죠? dismiss 하면 폄하하고 원래 가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다는 내용인데 그냥 dismiss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so라는 표현 이렇게 쓰고 할 때 활용 가치가 아무래도 형용사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폄하했다. So, 크게 폄하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것이 모든 영어에 나오는 표현들을 다 나타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러한 원칙, 형태 확인해 보셨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의 어휘력이 좀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구독자 한 분께서 limit 다음에 오는 전치사가 on, to, of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셔서 댓글로 남기긴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세 가지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